나 그거 얘기 들었어요.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다고. 그런 느낌 아닌데.
그리고 아미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프로필을 바꿔야 돼요. 프로필을 바꿔야 돼서 사실 아미분들이 머리 모아서 다 같이 긴급으로 모여서 뭐가 좋은지 얘기 나누고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하나 뽑아서 나한테 알려줘요. 그러면은 내가 그 프로필로 할게. 그 컨셉 포토 그 나왔는데 제 기준에서는 알짜배기는 앨범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진짜 잘 나온 사진들이 진짜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다 진짜 앨범에 이번에 다 녹아서 내가 진짜 너무나 좋아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진 앨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미분들이 나중에 이 앨범 보시고 이 사진 제일 좋다를 서로 각자 모여서 얘기 좀 나누시고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. 뭐가 표가 제일 많았다 이걸로 해야 될 것 같다 태영아 하면은 예,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할게요. 진짜 이번에 작업 방식이 진짜 독특한 게 엄청 자연스러웠어요.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무드를 잘 살려준 것도 있고 근데 누나가 미니신 저는 대표님이라고 안 부르고 누나라고 부르는데 미니신 누님이 태영아 너 내일 시간 있어? 그래서 뭐 내일 뭐 아무것도 없긴 해요. 그래서 좀 집에서 쉬려고요. 그러니까 뭐 잠시 나와봐. 알았어요. 내일 몇 시에 볼까요? 뭐 내일 한 시쯤에 볼래? 그래서 알았어요. 갈게요.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태영아, 여기 서. 여기 서.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. 당황하기도 했고요. 오자마자 준비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진짜 그 자연스러움 진짜 그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들이 다 녹아들었던 그래서 즐겁게 촬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실 그냥 소풍 왔다 아니면 좀 어디 구경하러 왔다 생각하고 놀다 보니까 사진이 막 다 나와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미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위버스에서 그냥 나 활동 어떻게 하지? 너무 비행기는 조금 비행기 한번 타면은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
사실 너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 그냥 가볍게 위버스에서 아미들이 내가 뭐 나왔으면 좋겠을까 하다가 위버스에서 계속 내리다가 뭐 이거 해줘. 이게 뭐지? 오, 오케이. 이거 해줘. 이건 또 뭐지? 오케이. 이거 해줘. 이건 나도 하고 싶었지. 그래서 조금 몇 가지 할것 같아요. 많이는 아니고. 조금 많이. 그리고 분 되면은 저 자러 갈 거야. 9월 8일. 아, 뭐그 전에 또뭐 외워서 올게요. 심심할 때 뭔가 앨범 준비하고 있을 때 뭔가 대기 시간 생길 때 아미들한테 놀러 올게요.